내 무덤이 될 것인가? 플랜타나의 무덤이 될 것인가? 어, 왔다 왔다 뭐야? 오! 소소 야, 이거 좀 더 재단련해 보자. 야, 이거 아이템 강화를 여기서 하게 될 줄이야. 폐망의 지름길 강화를 내가 여기서 하게 될 줄이야. 잠깐. 잔악한. 야, 이것도 괜찮은데? 이건 어떻게 생각? 아, 전설로 무조건 해야 돼요? 일단 좋은 거 나올 때까지. 아, 뭐야? 에이, 둔한 거 나왔네. 큰. 아이고, 속도가 줄었다. 아, 뭐야 이거? 짜증나는 테나리아의 날. 강한 대나리야. 어, 귀신 들린. 귀신 들린까지 괜찮지 않나요? 왜냐면 여러분 지금 제가 돈이 지금 별로 없거든요. 뭐야, 200금화가 내 돈의 전부야? 아, 여러분 여기까지. 네, 여기까지. 전설은 다음에 뽑겠습니다. 네. 아까 전에 저희가 버섯 씨앗 뿌린 거는 지금쯤 다 되지 않았을까요? 오! 야, 이 정도면 괜찮은데? 그쵸? 이게 블럭이라고요? 아, 그러네? 요거 자체가 그냥 아예 블럭이었네. 발광버섯. 제가 여기 집을 만들게요. 크기는 뭐 이 정도만 해도 충분하죠. 네. 크기는 넓을 필요가 전혀 없으니까. 알맞은 주택이라고 떴습니다. 짜잔. 자, 좀 초라하지만 NPC가 오는 데는 큰 무리가 없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저 집에 가가지고 아레나 마저 만들고 올게요. 이제 정글로 가가지고 아레나를 만듭시다. 고! 오! 지금 스펙으로 노말 플랜테라는 녹입니다. 아, 그래요? 플랜테라 지금 잡을 수 있어요? 지금 스펙으로 괜찮다고 하시는데요? 한번 가서 도전해볼까요? 아레나 만들어서? 저렇게 말씀해주시면 또 자신감이 생기지. 와우, 이거 감이 다르네 이거. 박살내버리는데? 폭격이야, 폭격, 이건. 아, 역시 전설의 검. 네. 오른쪽쯤에 있었는데. 아, 여기 있다. 오케이. 여기에 있습니다. 요 주변을 좀 정리할게요. 근데 포션을 안 들고 왔는데? 버프 포션 정도는 있어줘야 예 아닐까요? 자, 노가다, 노가다. 잡줄들을 소환수들이 처리해주니까 이거 되게 편하네요. 열심히 노동에 전념할 수 있습니다. 상단지 어? 폭탄 사서 터트리면 금방 확장하실 듯 합니다. 아, 폭탄 맞다. 아, 잠깐만, 나 있잖아. 어, 아이디 크리퍼님 감사합니다. 네, 우리 포탈라이츠 스승님 아이디 크리퍼님. 네. 여기 다이너마이트를 가지고 있었어 내가. 나 왜 다이너마이트를 쓰지 않았던 거지? 아이고 아이고, 오케이. 어, 쓴지가 오래돼가지고 깜빡하고 있었네요. 고맙습니다, 알려줘서. 방금 이상한 몬스터 왔는데? 림프 씨. 림프씨 금속 탐지기다. 주변에서 가장 비싼 광석 탐색. 와, 저런 아이템 있네. 이제 아레나 만들면 되는 것 같아요. 위아래로 빙글빙글 돌라고 하셨죠. 아, 거북이다, 거북이다, 거북이다. 나의 폭격을 받아라. 거북이한테 등껍질도 받아야 되는데 거북이가 등껍질을 안 줘요. 누가 자꾸 날 때리고 있는 것 같은데. 아, 자꾸 독 맞는데? 누구야? 누가 테라블레이드를 맛보고 싶은가? 이 녀석들. 아, 죽었어! 어, 미미한테 죽었다! 아이, 방심했구만. 온 김에 포션이나 챙겨갑시다. 바로 싸울 수 있게. 야, 여기서 죽었어. 플랫폼. 이걸로 플랫폼을 만들어야 됩니다. 아이, 몬스터가 많아가지고 정신이 없어. 막아버려야 되나? 주변을? 보스랑 싸우는 것보다 이거 보스랑 싸우는 곳을 만드는 게 더 힘들어. 이제 진흙으로 다듬기 좀 할게요. 하! 천장도 막아버릴게요. 천장을 막아버려야 잡몹들이 안 오더라고요, 저번에. 자, 플랜테라를 위해서 열심히 집을 지어줍시다. 집이 아니지. 무덤이지, 무덤. 플랜테라의 무덤. 내 무덤이 될 것인가, 플랜테라의 무덤이 될 것인가. 플랜테라는 정글 지역을 벗어나면 방폭파한다. 아, 네, 아까 정보 들었습니다. 네, 요거는 거의 다 정글이죠? 정글 맞죠? 여기 정글 아닌가? 아, 여기 정글 아니에요? 아,
아니 여기는 정글이에요. 여기는 정글이라서 플랜테라가 있는데 이쪽은 지금 보면은 정글이 아닌 것 같아. 1로 만들었어야 되네. 1로. 아 저 정도면 상관없다고요? 아 우리 아이디 크리퍼님이 상관없다는데 우리 아이디 크리퍼님 한번 믿어봅시다. 어 뭐야 이거 정글 열쇠? 강력한 정글의 생명체에게 저주받음. 열쇠를 얻었네요. 열쇠는 언제 얻은 거지? 하트랜턴을 양쪽에 두 개 설치했어요. 대충 여기서 왔다 갔다 해도 버프가 안 사라지네요. 네. 아 꽝TV님 감사합니다. 어, 오늘 정말 후원 짱 많이 주셨네.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 여러분 저는 플랜테라를 본 적도 없기 때문에 일단은 어떤 몬스터인지 한번 보는 거예요. 네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준비됐습니까? 가자! 오 플랜테라 등장! 왔다 왔다 플랜테라가 왔다. 와 뭐야 어, 꽃잎이네? 어 이거 줄 뭐야? 다리 뭐죠 다리? 혹시 광폭까지 모르니까 최대한 이쪽에서 싸워야지. 밑에 거북이 있다 거북이. 막아두길 잘했네요. 아 이상 뭐 가시 굴러다닌다 가시. 블럭 있어서 막히는구나. 뭐가 공격이고 뭐가 다른지 모르겠다. 둥글게 포션 쿨타임 2초 먹어주고. 좋아 테라 블레이드를 맛보아라. 이것이 바로 전설의 검이요. 헛 야 이렇게 안 죽어. 죽을 듯하면서 이거 안 죽어 왜. 오 잡았다. 던전에서 비명소리가 울리고 있습니다. 플랜테라 격퇴. 오 뭐야 이거 사원 열쇠? 아 이게 사원 열쇠구나. 아 좋아요. 야 이거 처음 소환했는데 바로 잡았네. 아 우리 시청자분들이 이거 아레나를 둥글게 돌면서 싸운다고 이렇게 만들어라고 팁을 주셔가지고 되게 쉽게 깼어요. 어 사이보그 압류 뭐지? 일단 집에 갈게요. 사이보그가 합류했대요. 야 내가 만든 버섯집에 오면 안된다. 거기 버섯돌이에 오라고 만든거야. 거기 님집 아닌 것 같은데요. 저기 지금 님이 여기 계시면 안되는데요. 뭐 하시는 분이지? 내가 누구라고 생각해. 472-6 하하하. 뭐야 이거. 이상한 녀석이네. 나노 부품 근접질의 발사기 로켓. 이상한 거 파네. 좋아 보이는데요. 어쨌든 이런 친구가 왔습니다. 일단 여기는 너희 집이 아니거든. 이주를 시킬게요. 아 이제 던전에 새로운 몬스터들이 오나요? 아 던전 또 가야 되는구나. 로켓을 받은 게 있네. 오 유탄 발사기? 제가 예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긴 한데 유탄 발사기를 군대에서 한번 쏴봤거든요. 퐁? 퐁? 하고 나가요. 퐁? 하고. 네. 딱 이런 느낌입니다. 퐁? 하고. 터지는데 한참 뒤에 터지죠. 실용성이 좀 없어 보이네요. 아 이거 플랜테라한테서 나온 거예요? 로켓을 쏘는 건가? 아 로켓을 쏘는 거네. 로켓을 쏘는 게 유탄 발사기였네요. 탄약인 거잖아. 에이 이건 봉인각이다. 별로 필요 없어 보입니다 아직은. 아이템 정리는 대충 끝난 것 같은데요. 아, 금속 탐지기만 확인해 볼게요. 금탐. 자 고블린의 기술이라는 이동속도 초당 공격력 비싼 광석을 탐지하는 아이템을 만들 수 있는데 스톱워치 초당 공격력 측정기 다 있지 않나? 아 행상인이 어디서 봤나 했더니 행상인이 파는 거예요? 행상인 지금은 없죠. 나중에 행상인 IC 오면은 조합해야겠네.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정글 열쇠 보라고요? 정글 열쇠는 던전에 있는 정글 상자 열쇠 여는 거고요. 사원 열쇠는 정글 사원의 문을 열 수 있다. 던전 먼저 갔다 와볼까요? 네. 도착! 야 여기서 스켈레트론을 처음 본 게 진짜 엊그제는 오바고 네 최근인 것 같은데 꽤나 많은 진전이 있었네요. 자 여기 정글 상자가 이제 있으면은 열 수 있다고 하시는 것 같은데. 이거 뭐야? 처음 보는 몬스터네? 네, 몬스터가 새로 생긴 거군요. 빠. 와허. 야, 얘들 잘 버틴다. 오, 데미지 봐.
무덤 강탈꾼이라는 도전 과제를 달성했습니다. 얘들 뭐야? 짱 세네. 아, 신호등은 좀 달라요. 오, 쟤 뭐야? 오, 뭐야 얘? 오, 무섭다. 야, 신기한 몬스터들 많네요. 나 지금 슬로우 걸린 건가? 아, 부리아가 걸렸네. 부리아. 방심하면 한 순간에 죽을 것 같아요. 어, 붉은 다이볼리스트 뭐야? 디아볼리스트? 피자 이름 같네. 디아볼릭 피자 이런 거 있잖아. 오, 피피피피피 피피피. 오, 나 지금 어, 체력 없어. 와우, 체력 30 남았어요. 와, 이건 또 뭐야? 아이고. 마음 놓고 둘러볼 수 있는 여건이 안 되겠는데? 아이봐. 오, 세다. 얘들 너무 센데요? 어우. 다시 한번 내려가 보겠습니다. 이동 속도 해당 방향으로 두 번 돌진할 수 있는 신발이 나왔는데? 이거 뭐지? 오! 아! 빨리 돌진할 수 있는 게 나왔어요. 오. 하드 모드 던전이 몬스터는 강력하며 디버프를 걷는 몬스터도 있습니다. 아, 하드 모드 몬스터는 강력하며 디버프를 건데요. 야, 희한한 아이템 아직 많이 남았네. 지옥 포크. 폭발하는 성난 지옥불을 발사. 아, 마나 드는 거네. 아, 아까 걔가 쓰는 거네. 메테오다. 운석이다. 빠바바방. 자, 이때 말고는 쓸 데가 없는 아이템인 것 같아요, 지금. 이 상자는 얼음 열쇠 있어야 되는 것 같고. 정글 열쇠를 쓸 만한 곳이 안 보이네요, 아직. 정글 열쇠 열로 왔는데 정글 상자가 안 보이네. 여기서는 낯이 꽤 괜찮아요. 벽을 뚫기 때문에. 어이, 뭐야. 테라블레이드도 괜찮은 것 같고요. 포션 짱 많이 드네. 정글 상자를 찾을 수가 없어. 몬스터가 너무 많아. 길을 비켜라. 정글 상자를 찾으러 왔다. 상자들이 보이거든요. 정글 상자면 정글 상자라고 나오지 않을까? 잠겨있는 전설의 콜옵션 상자. 이런 거 아니죠? 어, 있다. 잠겨있는 전설의 정글 상자 여기 있어. 발견. 맨 아래로 내려가서 오른쪽으로 쭉 가면은 하나 있습니다. 하나밖에 없나? 혹시 모르니까 가는 길에 좀 더 눈여겨보면서 갑시다. 아, 뭐야. 아이고, 뭐야. 오, 왔다. 얻어졌어. 어둠 마법인가? 디버프 걸렸네. 이게 몬스터를 좀 잡으면서 가야 돼요. 심령체도 먹어야 되기 때문에. 아하. 이건 뭐야. 잔인한 키 브랜드. 새로운 아이템이 나왔네요. 키 브랜드? 이거 주변이었나? 아, 여긴 아닌 것 같고. 오, 이런 마법사. 여기 아래쪽이었죠? 이건가? 아, 정글 상자. 오케이. 와우. 많다. 어우, 소리 봐. 심령체 소리인가? 아, 이거, 오, 이건 뭐야, 이거, 뭐야. 뭐가 도끼를 막 던지는 겨? 와! 너 뭐니? 피 8 남았어. 또 죽는다. 아! 아, 뭐죠? 불타 죽었네? 팔라딘이라고요? 망치를 망치를 무슨 뭐 포카칩 던지듯이 던지고 있어. 야, 대단한 녀석이네. 야, 이거 체력이 약해가지고 큰일이네. 팔라딘은 팔라딘이 망치 최상급 부메랑과 방패를 드랍합니다. 어, 그래요? 좋은 아이템을 주는 녀석이에요? 어쨌든 정보 알려주시면서 또 후원까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신에게는 한 명이 팔라딘이 남아있습니다. 신에게는 한 명의 팔라딘이 남아있습니다. 야, 제가 있을지 몰랐네. 나 다 왔다 생각했는데. 야, 방심은 금물이에요. 아, 사기장 신구가 나와요? 야, 팔라딘 잡아야겠네. 웬만한 보스만큼이나 센 것 같은데? 여기 있지 않았나요, 아까? 아, 이게 나오면 없어지나 보구나. 없네?
아, 나왔을 때 이거 잡아야 되나 보네. 아깝다. 자, 어, 깜짝이야. 이리로 가. 난 이걸 가지러 왔다구. 이거죠. 오, 도전 과제 달성. 전설의 무기. 공격적인 피라냐 총. 이 뭐죠? 적을 물고 나서 계속 공격한다. 피라냐를 발사한 총인가 보네. 수상해 보이는 눈알. 깝툴루의 눈 소환하는 거고요. 이거 귀환의 물약, 탐험가의 물약. 탐험가 물약만 마셔주고. 어? 왔다! 속로버섯 왔어요, 여러분들. 버섯 NPC 왔습니다, 버섯 NPC. 아, 정의의 용사 떴다. 정의의 용사가 팔라딘 아닌가? 아, 팔라딘 맞다고요? 팔라딘이 어디 있나 본데? 정의의 용사가 떴는데? 아, 그새 사라진 것 같은데? 팔라딘 어디 간겨? 돌아와, 팔라딘. 아까 맵에 떴는데 어디 갔을까요, 이 친구? 자, 이제 굴려놓고. 어, 책이다. 책 떨어졌다. 뭐야. 쟤 무서워. 얘들아, 좀 지나가면 안 되겠니? 지나가면 안 되겠니? 치명적인 자석구체가 나왔어요. 아, 한 번 던지는 거구나. 여러 개를 소환하는 게 아니네요. 계속 때리네. 오, 피라냐 총도 계속 때리잖아. 아, 이거 내가 누르고 있어야 되네. 피라냐가 물어뜯어. 피라냐가 열심히 물어뜯네. 근데 이거 데미지가 약해요. 빠른 갑옷 광택제. 갑옷 깨짐의 내성. 이것도 디버프를 방지해주는 건가 보네요. 네. 아, 일식! 일식 또 일어났어. 아, 이거 뭐야, 이거 진짜. 일식 일어나면 또 집에 가야 되는 거 아니야? 지금 팔라딘 없으면 딱 기어서 할 거 없기 때문에. 가보도록 할게요. 집에 갑시다. 팔라딘 또 나중에 오겠죠. 얘들아, 이거 좀. 이제 그만 오지 않을래? 너 자주 오는 거 아니니? 너희 덕분에 테라블레이드를 만들었어. 이거 맛을 못 봤구나. 테라블레이드를 맛보렴. 아, 버섯, 우리 버섯돌이! 우리 버섯돌이! 버섯돌이 죽으면 안 돼! 아직 인사도 못 했는데. 상점에서 뭘 파네요? 자동망치. 오, 녹조류를 시루마이트로 만들 수 있다. 이건 필수겠죠. 버섯망치. 30일 근접 공격력. 아, 이제 난 30일로부터 자유롭지. 버섯창 팔네요. 저 버섯창. 버섯 모자. 버섯 모자 좋지. 버섯 모자 사고. 아이고, 아이고, 죽는, 버섯돌이 죽는다. 버섯돌이 들어와. 내가 나갈게. 버섯돌이 죽겠다. 내가 저기 있으니까 저 몬스터들이 일로 오는구나. 아, 죽었어. 송로버섯이가 죽었어. 오자마자 죽은 우리 불쌍한 버섯돌이. 요요다. 귀신 들린, 뭐야? 귀신 들린 크툴루의 눈은 뭐죠? 아, 이게 그, 무한요요입니까? 아, 테라리안이라는 완전 개사기 요요가 나오기 전까지, 바로 그 아래 단계, 네, 인 요요를 제가 먹은 거군요. 어우, 요요의 거의 최강을, 다투는 그런 요요를 먹었네. 요요는 한번 써볼까? 귀신 들린 크툴루의 눈. 요이, 요이? 겉보기에는 평범해 보이지만, 아이, 데미지가 장난 없네. 장난 없어, 이봐. 오! 테라블레이드보다 더 센 것 같아요, 확실히. 다 장단점이 있죠, 무기가. 오케이. 테라블레이드는 이게 쭉 몬스터를 뚫고 지나가니까 여러 마리를 한 번에 넉백시키고 맞출 수 있다는 장점도 있고. 또 공격 속도가 되게 빠르잖아요. 맞출 수만 있으면 테라블레이드도 좋고. 약간 왔다 갔다 해서 맞추기 힘들다 하면은 요요 쓰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아, 소설화가 나중에는 마법으로 흡혈을 한다고요? 아, 솔플은 소설화가 좋아요? 뭐 소설화로 전직하는 것도 늦진 않았죠. 네, 아직 악세사리도 막 직업 악세사리를 끼고 있진 않으니까요. 이제 요요 가방 때문에 요요가 여러 대를 때리잖아요. 데미지 방금 334까지 봤어요. 전 또 뭐야? 뭐 싶어 나왔는데? 숙달한 치명적인 구체 지팡이. 소환템이에요? 구체 지팡이 한번 써볼게요. 이거는 뭐 어떻게 쓴 거야? 감이 잘 안 오네? 막 혼자 돌아다니는 건가? 희한한 게 소환된 것 같아요, 방금.
뭐가 우리 팀이고 뭐가 적인지 모르겠어. 얘를 소환했어요. 약간 겐지가 쓸 법한 그런 건데 닌자한테 어울리네요. 네, 데미지는 근데 네. 가만히 보고 있자니 별로 효율적인 것 같진 않아요. 저는 우리 눈알 친구들이 더 좋아요. 깝툴루들. 깝툴루를 소환하고 깝툴루의 눈 요요로 친구들 잡읍시다. 깝툴루 셋이죠. 나중에 저가서 깝툴루 머리까지 쓰고 오면 완벽하다. 깝툴루 셋. 자, 아이템 정리를 좀 해볼까요? 네, 구체 지팡이는 제가 팔게요. 전 소환사는 아니기 때문에 구체 지팡이는 그냥 팔아버리고 지옥 포크 요것도 팔아버릴게요. 다 팔아. 그리고 키브랜드 이것도 뭐 키브랜드도 저는 안 쓸 거니까. 자동망치 이거는 이제 녹조루를 슈로마이트로 만들 수 있는 건데요. 아 요렇게 돌아가네. 빠른 갑옷 광택제 이거는 뭐랑 합친 거지? 자 갑옷 버팀대 비타민은 뭡니까? 비타민이랑 합칠 수 있네? 이제 아이템 정리하는데도 시간이 꽤 걸려요. 너무 많이 죽어가지고 네. 감사하게도 너무 많이 죽어가셔가지고 심령체도 이제 쓸 수 있게 됐고. 자 심령체 유령주계를 만들 수 있네? 아 그리고 호박의 달 메달. 호박의 달을 소환한다. 장난꾸러기 선물 얼어붙은 달을 소환한다. 슈루마이트 주계를 만들까요? 아니면 아까 전에 이 아저씨가 만들 수 있다고 했던 유령주계를 만들까요? 유령주계 만들어서 물어보세요. 아 유령주계 추천을 많이 하시네. 유령주계 그래봤자 28개밖에 안되긴 해요. 만들 수 있는게 유령가면, 유령후드, 유령로브, 유령하이, 곡괭이, 망치도끼, 페인트붓, 뭐지 이거? 페인트롤러, 스크래퍼, 탑승형 드릴, 그가 그것에 오르니 모든 것이 사라지더라. 유령 날개. 야 이거 만들 수 있는 게 몇 가지 있는데 뭘 만들어야 되나? 근데 유령 주계는 보니까 마법사용이네? 아 유령 주계 갑옷 세트 맞추면 무한 체력이라고요? 근데 만들어보는 건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한번 만들어봐야겠다. 근데 주계가 많이 들어서 지금은 어차피 못 만들어요. 그러면은 슈로마이트 주계를 만들어볼까? 잠깐만 슈로마이트 주계 만들어놔 봅시다. 하나만. 아 1651밑줄 다시 4님 네 후드는 피할 대신 딜 감소. 가면은 후드 공격력의 2배 정도로. 아 소소로로 전직할 거면 기회라고요? 소소로로 전직을 할 거면 기회다. 야 이참에 소소로 해버려? 아저씨 슈로마이트 주계로 뭐 만들 수 있죠? 갑옷을 만들 수 있는데 요게 이제 전부 레인저 관련 아이템들이네요. 네. 땅 파는 말톱 이런 것도 있네. 아 많진 않네요. 호보보드 괜찮아요? 아래키와 점프키를 누르고 있으면 공중에 떠있는다는데? 아 그냥 날갠데 중간에 떠있을 수 있는 기능이 있다 이것뿐인가요? 아 오케이 알겠습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이렇게 하도록 할게요. 다음 시간 되면은 제가 던전에 가서 뭐 팔라딘이 나오면 좋고 안 나와도 그만이고 거기서 이제 심령체? 네 많이 이렇게 파밍을 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제 슈로마이트가 아니지 아 유령주계를 많이 만들어서 소소로 갑옷을 한번 맞춰보겠습니다. 소소로 갑옷을 맞춘 다음에 가능하면 소소로로 전직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던전에 있는 네 사원 안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뭐 바뀔 수도 있고요. 일단 계획은 그래요. 자 오늘도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많이 눌러주시고 오늘 후원해주신 분들 그리고 또 공략 도와주신 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 시간에 또 인사드릴게요. 안녕히 계세요. 빠이 빠이빠이.